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정말 좋은 차, 가성비 좋은 차만 소개하고 있는 1년 보증업체 굿모닝 중학들입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또 올란도입니다. 자, 올란도 제가 진짜 많이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제가 15년식 이후로만 추천드릴게요. 연식 좋은 차, 올란도 찾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지금 바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총 4대를 추천드릴 거예요. 자, 그 중에서 마지막 차량은 실제 영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한 대씩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모델은 멋진 차량 바로 올란도. 어제 새로 또 갖고 왔습니다. 바로 이 차인데요. 자, 이 차량 생각보다 장점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도 구매하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둘러야 됩니다. 자, 컨비니언스 패키지 LPG 모델 890만원, 16년식이고 자, 11만 킬로 정도 주행을 했습니다. 완전 무사고, 그리고 와, 브라운 시트 오랜만에 만나보는 브라운 시트 차량입니다. 와, 이런 차량 만나보기 정말 어려운데요. 정말 어제 또 매입을 했네요. 와, 저희 매입팀 정말 대단합니다. 자, 이렇게 버튼 시동 들어가고요. 자, 그리고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리고 오토미션 열선 시트 양쪽에 들어가고요. 하이패스 루미너 블랙박스 들어옵니다. 자, 890만원. 와, 이 정도면 가격도 충분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합니다. 완전 무사고 차량, 그리고 전혀 렌트 이력도 없고요. 미세현미도 전혀 없는 차량. 아마도 이 차는 한 일주일 안에 판매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차량 볼게요. 자, 두 번째 추천 모델은 어떤 차일까요? 자, 두 번째는 바로 LPG이고요. 바로 이 차입니다. 자, 890만원 4924 차량. 자, 무사고 썰루프, 그리고 컨비니언스 패키지 모델. 이 차량도 제가 추천드리고 싶어요. 일단 색상 너무 예쁘죠? 그리고 95,000km, 16년식, 그리고 파선, 자, 썰루프 들어갑니다. 그리고 뭐 크루즈 컨트롤 들어가고요. 뒷좌석 열선 시트, 뒷좌석의 시트 상태 이렇게 생겼어요. 여러 가지로 무난하게 탈 수 있는 차량, 버튼 시동 들어가죠. 비흡연 차량, 그리고 황금 하나 있고요. 자, 이 차량 트렁크의 공간도 깔끔합니다. 내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없는 거 없이 다 있죠. 자, 시트의 상태도 이 정도면 괜찮아 보이고요. 이 차량도 추천드리고 싶네요. 깨끗하고 깔끔한 스타일. 자, 그리고 황금 하나 있고요. 자, 미세누이는 없습니다. 이 차량 한번 믿어보세요. 컨디션 괜찮습니다. 다음 차량 보겠습니다. 자, 다음 차량은 940만원. 자, 오늘은 전부 다크그레이 색상만 보여드릴게요. 자, 940만원 LT 세이프티 16년식 77,000km. 와, 일단 이 차량은 경유입니다. 그리고 와, 그리고 일단 때깔이 와, 너무 좋아요. 아주 깨끗하고 반짝반짝 빛납니다. 그리고 멋진 버튼 시동, 내비게이션 들어가고요. 타이어 트레드, 와, 100% 멋지네요. 이 차, 우후, 뒷좌석 열선에, 내비 후방에, 자, 하이패스에 다 있죠. 열선 시트 다 있죠. 성능 점검 미세누이 없고요. 그리고 후드 교환 하나 있습니다. 나머지는 전혀 특이사항이 없어요. 마음에 듭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자, 오늘의 마지막 차량은 멋진 다크그레이 색상, 그리고 790만원 올란도 1.6 디젤 LT 세이프티 등급입니다. 그리고 이 차는 일단 DPF 130만원 정도 주고 수리를 했습니다, 이번에. 그리고 사제 HUD가 장착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790만원. 일단 가격도 괜찮죠. 16년식이고 11만 킬로입니다. 쓸만한 차량이라는 점. 이 시간 차량 보기 전에 오늘의 가장 중요한 말씀도 잠깐 보겠습니다. 너는 귀를 기울이고 잘 들어라. 내가 지혜로운 사람의 말을 가르쳐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꼭 읽어보십시오. 성경은 하나님의 언어입니다. 하나님의 언어를 배워보세요. 세상 말과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이해를 잘 못하실 거예요. 듣다 보면 우리 양심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차량 설명 드릴게요. 외관도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나름 괜찮았던 것 같아요. 색상 보세요. 일단 깨끗합니다. 이렇게 윗부분, 아랫부분, 중간부분 잔기스가 별로 보이지 않죠. 아주 깨끗하게 잘 관리를 했다는 거겠죠. 바로 이런 차량 구매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1.6이에요. CC가 준준형입니다. 물론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1.6도 있고 2.0도 있어요. 하지만 2.0은 1.6보다는 연비가 좀 안 좋겠죠. 이 차는 1.6이라서 연비 걱정하지 마세요. 연비가 아주 마음에 들 겁니다. 생각 외로 연비 좋은 차들이 많지만 SUV 같은 경우에는 올란도도 그렇게 나쁜 편은 아니에요. 하지만 가끔 가다가 DPF가 안 좋은 차들 만나면 연비가 좀 안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안전빵으로 1.6 구매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연비 좋은 차 1.6 올란도. 자, 오늘 모델은 바로 16년식 790만원. 현재 실시간으로 판매 중에 있는 모델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언제든지 연락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 가격이면 정말 저렴한 가격이죠. 자, 이 차량이 매장에 입고된 거는 대략 한 일주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자, 일주일 전에 매장에 입고했고요. 현재 지금 판매 중에 있고요. 또한 저희가 중고차 구매할 때, 또 판매할 때, 저희가 꼭 항상 국산차 같은 경우에는 1년 1만 키로 엔진 미션 보증하고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 점도 다른 업체와 차별화된 점이죠. 보통은 한 달 2천 키로밖에 안 해주잖아요. 자, 엔진 미션은 저희한테 맡겨주세요. 특히나, 세브레 같은 경우에는 미션 같은 경우가 고장이 잘 나죠. 자, 그런 차들 저한테 오세요. 저희가 1년 보증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크루즈 컨트롤 핸들 부분에 보이죠. 자, 크루즈 컨트롤 고속도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는 컬러는 요 정도 나오고요. 그리고 내비게이션은 또 있지만 내비게이션은 이 타입 없는 타입이에요. 자, 열선 시트 보시면 이렇게 양쪽에 전부 다 3단계까지 올라갑니다. 버튼을 이렇게 눌러봤고요. 전기차처럼 다른 뭐 특별한 스페셜한 옵션은 없어요. 이 차량은 그냥 무난하게 탈 수 있는 느낌. 키는 두 개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SUV 중에서 가성비가 가장 좋죠. 거의 현존하는 중고차 중에서 SUV 중에서 올란도만큼 가성비 좋은 차는 없어요. 저도 찾아봤지만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자, 이 부분 이렇게 뭔가 좀 들어있죠. 버리셔도 됩니다. 핸드폰 잭이 들어있습니다. 자, 시트의 상태도 나쁜 상태가 아니고요. 그리고 이 차량 보시면 이렇게 내장재도 블루키스가 없고 아주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고요. 미끄럼 방지 옵션이 전방 버튼에 자리 잡고 있죠. 자, 이 차량 버튼 시동이 있다는 점, 저는 버튼 시동만 있어도 사실 올란도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구매 욕구가 땡깁니다. 버튼 시동 없는 차도 많거든요. 그래도 뭐 버튼 시동이 있는 게 좋겠죠. 자, 이 차량 어떤가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은데요. 그리고 트렁크의 공간 넘어왔습니다. 자, 이 부분 사이드 부분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래치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자, 트렁크 부분 스크래치가 안 보인다는 거는 정말 차를 아꼈다는 거겠죠. 그리고 일단 광택 자체가 아주 반짝반짝 빛나기 때문에 아마 처음 보신 분들께서는 마음에 드실 거예요. 뒷좌석 열선 시트도 확인이 되고요. 그리고 뒷좌석 시트 자체가 일단 너무 깨끗하기 때문에 자, 이 부분도 충분히 플러스를 주고 싶어요. 이 정도면 괜찮죠? 자, 11만 킬로 정도 주행한 차량입니다. 연비 걱정하지 마시고 장기간 오래 타실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많은 차량 GV70, GV80 많이 가지고 올게요. 감사합니다.